안녕하세요. 예, 바풀TV의 유승걸입니다. 요즘 이제 이양 시기가 됐습니다. 이양들 지금 뭐 많이들 이제 시작들 하시는데 약간 그래도 이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오늘 뭐 낮에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다라니까 아주 뭐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벼에 있어 갖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분열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벼의 재배 기술 중에 첫 번째는 육묘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분열 기술이에요. 세 번째는 꽃을 만들고 그 경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분화 기술이고, 불임을 줄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착각 기술. 제일 마지막에는 바로 이제 등수 기술입니다만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계, 단계, 단계별 기술이 적용이 돼야지 그 마지막에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육묘도 올해 이렇게 보시면 뭐제 강의 듣고서 많이들 변하셨어요. 제가 20일 안쪽에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거진 30일, 35일 하시는 분 없고요. 가끔 이제 모판이 망가져가지고 전화 오시는 분도 있어요. 육묘 며칠 날 냈어요? 그렇게 하면 35일 됐어요. 앞전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후 되셨는데 왜안 좋아져?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일 넘어가면 암만 좋은 약재들과 또 있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묘예요. 그러니까 육묘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벼는 말입니다. 예, 이파리 4장 나오면 새끼를 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서 이제 3.5일 있으면, 자, 이파리가 다섯 장 나와요. 그럼 새끼가 두개 쳐요. 모판이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그죠? 그럼 좁아지죠?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생기는 건 병밖에 없어요. 그 시기가 뭐예요? 저온 다습한 시기잖아요. 예, 모판 좁아졌지. 빛 들들어가지. 통기성 나빠져요. 그 다음에 질소질 부족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입고병, 잔록병, 이제 뜬모가 발생이 되는 거죠. 저래 보면 담내 이모작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죠. 육묘일수가 길어야지. 늦게 심어갖고 따로 가지라고 말씀하셔. 그런 분들 유유분열 있죠? 15개도 못 먹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양파 마늘도 잘하시고 벼농사도 잘하시면 우리 농가 수익에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열은 수량 관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영양 생장 쪽좀 가장 수량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이 얘기는 뭐예요? 포기당 수술을 많이 만들어야지 우리가 다수하긴 되는 거고 또 그렇죠. 즉 영양 생장을 잘 발달시켜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벼는 말입니다. 위에 신장절, 위에 크는 절, 크는 절에는 절간이 5개가 있어요. 5매디, 4매디, 3매디, 2매디, 1매디 이상목. 이렇게 해서 우에 크는 절에서는 6개의 매디가 있는 겁니다. 물론 고추나 토마토 같은 대부분의 작물들은 크는 매디, 그죠? 크는 매디에서 여기 겨순에서 측지가 나오고 요 매디에서 꽃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열매를 달리는데 벼는 그게 아닙니다. 벼는 신장절이 아니고 크지 않는 절, 불신장절, 바로 9개에서 10매디에서 즉 겨순이 나오는 거예요. 즉 새끼가 나오는 거죠. 가지가 치는 거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분열은 불신장절에서 우리가 9개의 분열자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분열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2차 분열에서 우리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 해서 토탈 한 번에서 여기 2차 분열에서 또 5개가 나오면 벼 한 번에서 15개의 유분열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보면 가물다만 해요. 적산온도 한번 계산해보고 바로 이 출력과 분열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바로 이런 이론을 갖고서 한번 농사를 해보시면 돈 버는 농사, 즉 미질 좋은 농사, 도정수 높은 농사를 지시면 어떻게 돼요? 등급, 수매 등급도 높아지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새 보면은 마지기 수가 많아서 나는 또 남의 것까지 내가 해주는 입장이라 포기당 주수도 또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그 나한테 주신 분들이 만족해. 또,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포기당 주수는 5조 내외를 하면 우리가 분열자 손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판 하시면서 혹시라도 날짜가 20일 넘어갔을 때는 이후 대일을 반드시 연면 시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며칠 더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후 대일은 말입니다. 광합성 할 때 그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 분자구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엽록수가 잘 살아나요. 엽록수가 잘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빛에 흡수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즉 광합성의 결과산물을 많이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벼가 건강해지죠. 즉 적산온도 개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오데이가 해줄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오데이를 또 한번 쓰실 적에는 이양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엄면심이나 모판 살수를 한번 해주세요. 그럼 반드시 신근이 재생이 됩니다. 자, 25일 되고 뭐 30일 가까이 된 거 뿌리 생장이 멎어져 있을 거예요. 갈색으로 변해있고 뿌리가 성장이 완전히 이제 멎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이오데이를 한번 더 살수나 엄면심을 해주시면 신근이 나와요. 신근이 재생이 되는 건 볼 수가 있어요. 신근이 재생이 된 상태에서 이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활착이 빨라지겠죠. 활착이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불신장절인 그 분열경이 발달이 되면서 새끼를 빨리 치게끔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팁 반드시 꼭 하셔야 될 게 바로 뿌리의 정단분열세포, 즉 뿌리 골무 안에 있는 정단분열세포가 있습니다. 정단분열세포를 빠르게 발달시키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땅속을 싹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빨리 활착이 되면서 분열경을 더 발달시켜야 되겠죠. 요 제품이 바로 분열박사입니다. 분열박사를 쓰셔갖고 뿌리의 정단분열세포를 발달시켜서 활착 좋게 하고 분열경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분열매디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분열자를 발달시킬 수 있는 거 바로 분열박사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분열박사는 우리가 10kg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면적은 약 1200평, 1000평에서 1200평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가지걸음, 새끼걸음 안 주셔도 됩니다. 자, 모판에다가 뿌려주셔갖고 나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론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 미스타기로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꼭 사용하셔갖고 벼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 자, 분열이 안 되는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걸 뿌려주시면 우리가 웬만한 안 좋은 조건도 다 개선시킬 수 있고 바로 영양생장 쪽 바로 분열수 얼마든지 증가시켜 갖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분열박사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 예, 앞으로 이달 말까지는 이양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특히 이제 담리 이모작 하시는 분들 5월 말부터 이제 보리 수확하시고 6월 10일 정도에 이제 밀 수확하시는데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갖고 하십시오. 담리 이무작도 있죠. 우리가 육묘일수 종자 파종하고 싹튀우가 5일 그 다음에 육묘일수 15일에서 22일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전 육묘를 만들어서 하시면 우리가 6월 15일 20일 날 이양을 해도 있죠. 적산운동 관계가 좋아져서 충분하게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우데이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분열박사 임무장 하시는 분들 양파 마늘 수확하고 보리밀 수확하시고서도 바로 분열박사를 잘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담리 임무장에서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거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분열 갖고 우리가 본답 생일수 10일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분열이 빨리 빨라지고 뭡니까 포기가 빨리 차면 어떻게 되죠? 25일, 28일 만에 물 끊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10일 땡기는 거예요. 여기서 10일 땡기면 어떻게 되죠? 자, 물을 이제 논바닥에 이제 물을 말려요. 물을 말리면 어떻게 돼요? 자, 워터 스트레스, 건조 스트레스가 오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벼는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이 생식생장으로 전환 들어가는 거예요. 꽃을 만드는 그런 이제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분열 갖고 10일 땡기고 분화 갖고 3일 땡기고 그 다음에 등수 갖고 5일을 땡기면 삼광벼가 본답 생일수가 129일인데 18일 땡기면 며칠? 113일, 115일이면 끝낼 수가 있다는 역시 신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진벼 본답 생일수 140일인데 있죠. 지들이 해보니까 120일, 120일 안에 끝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열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열을 잘못해놓으면 물론을 계속 채워둬요. 자, 이건 헛새끼만 키우는 거예요. 헛새끼만. 그래서 분열박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양에 있는 유기물이라든가 비료는 어떻게 돼요? 혐기에서 호기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토양에 있는 유기물 분해 빨라지고요. 토양에 있는 질소질 가급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료에 대한 흡수율, 작물 생기는 더 빨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박사 꼭 써야 되는 이유, 이오데이 꼭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반드시 꼭 쓰셔갖고 우리가 벼농사
자, 도정수율 높고 품질 좋고 그 다음에 수확량 많은 농사 하시길 간절히 빌면서 오늘의 유튜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